안녕하십니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주토피아 꽐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건데요. 라가블린이 74년도부터 플로어 몰팅을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화이트 홀스 12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녹색병까지 그 80년대 초반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가블린이 16년을 내죠. 그 16년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어라인이죠. 그 라가블린은 화이트홀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화이트홀스란 블렌드에 킹몰트를 썼고요. 뭐 DCL 수속일 때부터 이미 그 예전부터도 그랬고.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6년 라가블린 16년의 화이트홀스 버전입니다. 되게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화이트홀스 라가블린 16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 세밀하게 나누면 한 가지 버전이 더 있긴 한데, 자, 가장 최초에 나온 라가블린 화이트홀스 16년, 그 12년 말고 크림레이블 녹색병 말고 화이트홀스 16년 현행과 같은 계를 가진 조상은 여기에 금색으로 박혀 있습니다. 금색으로 아일라 그리고 1816 자기네가 처음 증수를 만들었던 그게 요 사이에 금색으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얄실이 있고 얘도 지금 로얄실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각인이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크게 나누면 두 번째, 그러니까 99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써 있는 거는 화이트홀스 디스틸러리.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여기 리미티드라는 게 더 붙어 있어요. 리미티드. 그리고 이제 텍스립에 게런티라고 써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80년대 초반, 83년, 4년 이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나온 것이 83년대에서 90년대까지 나왔으니까 아까 74년대에 플레어 몰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6도 해봐. 91년 나오잖아. 그러니까 91년도 출시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 얘네들은 다 플레어 몰팅을 했다. 그래서 맛이 다르다. 뭐 이렇게. 화이트홀스 12년, 하얀 그 박스에 있는 12년은 그거는 심지어 직화 방식. 직화 방식은 뭐죠? 직화 방식은 밑에 이제 불을 직접 떼는 거죠. 지금은 스팀이나 간접 가열을 하는데 다이렉트 파이어로 차콜, 석탄을 가지고 떼. 그러면 증류기 밑에 늘어붙는단 말이야. 자, 그걸 계속 긁어내. 그럼 어떻게 생겨? 마이야르 반응으로 달달한 게 생겨. 그래서 화이트홀스 12년이 바로 그런 풍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12년이 맛이 훨씬 더 풍부하고 더 탄맛도 두루하잖아. 자, 얘네들은 그때의 직화 방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플로어 몰팅을 했다. 뭐 플로어 몰팅이 반드시 좋으냐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뭔가 인간의 손으로 했다니까 뭔가 향수도 있고 약간 플라시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맛이 다릅니다.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제가 말한 아까 첫 번째 99형이 그렇고요. 99형이 중간에 조금 나뉘어요. 거기 그 금색이 80년대 중후반에 가면서 살색으로 바뀌어. 여기 살색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리미티드가 없어져. 개런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99형 중에 이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버전과 후기 버전. 얘는 그 다음 버전입니다. 완전히 90년대 초반에, 아니야, 89년 후반에 또 한 번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99형들은 실험적으로 나온 거야. 본격적으로 생산한 이제 이 99형은 여기 이렇게 양각으로 병에 아예 박혀 있습니다. 아일레이 1816이. 그리고 로얄실은 여전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리미티드가 없어집니다. 아까 뭐 살색 버전도 없었지만 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도수가 뭐 이쪽에 써 있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초기 버전에는 플로어 멀팅을 한 거고 마이클 잭슨이 얘를 최고점을 줬어. 95점인가를 그때의 99형을 먹고 마이클 잭슨이 그걸 준 거냐?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 책이 90년도 초반에 나왔거든. 그래서 이 버전을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9형이고 그럼 요새 건 어떻게 생겼냐? 지금 라가블린 16년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로얄실이 없어져. 돛단배가 하나 딱 그려져. 그리고 여기에는 포트앨런 디스틸러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세 가지 99형, 9형 뭐 이게 어마어마한 맛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가블린 12년은 완전히 다른 술이고요. 얘네들은 내가 많이 먹어봤는데 일부러도 구해도 먹고 한때는 또 이 99형이 막 엄청나게 맛있다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금색병 여기 금색 있는 거 아니면 뭐 살색 있는 거 뭐 가격이 막 두 배, 세 배씩 비쌌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비싸요. 왜? 사람들이 이제 슬슬 먹어보고 아 그렇게 차이는 안 나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말고 그냥 아 이게 플로어 몰팅 시대에 마이클 잭슨이 94조를 적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요새 라가블린 16년도 꽤 괜찮은 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엔트리급 야 이제 엔트리급이 아니구나 가격이 많이 올랐지. 나 이거 옛날에 8만원 주고 정식 수입된 거 8만 8천원 뭐 9만원에서 내가 비싸다고 해서 박스떼기로 사고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마 10만원 후반 20만원 초반일걸. 이건 1리터고요 근데 지금도 되게 좋은 술이에요. 뉘앙스는 곧바로 비교해서 먹으면 맛의 차이는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르다 정도지 더 맛있다? 하는 건 약간 플라시보일 것 같아요. 요거는 1리터짜리고 1리터이기 때문에 1리터는 아시죠 더 좋은 거. 항상 와인도 매그넘이 좋고 더블 매그넘이 좋듯이 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증발하는 이 내용량에 비해서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열화가 좀 덜 된다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많이 먹어봤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를 드리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먹네. 한 1, 2년 만에 먹는 것 같아. 근데 얘네는 저게 괜찮을까? 라가블리는 쿠르크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얘네는 실패를 한 게 찍고 해야지. 자, 라가블린 990 소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 나왔던 여기 밑에 화이트홀스가 써있는 화이트홀스 글래스고 디스틸러리 1리터짜리입니다. 자, 라가블린은 코르크가 그 12년조차도 그렇게 실패한 적이 많지는 않았다. 근데 좀 빡빡한데 괜찮을 것 같아. Nope. 요거는 뭐 누구는 뭐 아소르도 따고 누구는 젓가락으로 따고 뭐 저는 이걸로 따는 걸 선호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얘는 되게 말라 있어서 이렇게 따도 돼요. 이게 올드바틀이어서도 그렇지만 라가블린 진짜 달잖아. 확실히 꼬냑이 되게 이런 게 많잖아. 꼬냑이. 아니야, 얘 죽었어. 얘는 지금 옆에 딱 그냥 알았어. 이걸로 안 돼. 아니 나 꺼내. 콜크 먹으면 되죠. 아, 콜크는 먹어도 콜크에 무슨 뭐 이상한 냄새만 없으면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이제 가끔 콜크가 썩어가지고 나오네. 됐다. 샀다. 야, 맛있다. 역시 신형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하는데 옛날 게 조금 더 좀 맛이 좀 두껍고 조금 더 달고 그러니까 꿀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고 물론 그건 느낌일 수도 있어. 너도 한 잔? 일단 향은 너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먹어야지. 냄새부터 일단 맡아. 냄새는 맡지. 기계 안 맡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라가블린의 그 특유의 그 되게 연탄불 아니면 숯불, 장작불이 아닌 연탄불, 숯불 같은 향에 꿀맛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근데 이제 얘네는 거친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거친 향. 그게 나쁜 뜻의 거친 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모의 옛날 거 빈티지 60년대 거 보면은 걔네들도 진짜 어마어마한데 향은 되게 유사성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대신 되게 어둡습니다. 보모는 되게 발랄하고 화려한 향인데 라가블린에서는 플로럴 계열이 없어요. 숙성도 그렇게 하고 머추레이션도 그렇게 하고 증류도 되게 무겁게 하기 때문에 플로럴한 게 잘 안 나와 얘네들은. 근데 이제 보모어는 플로럴한 게 있어. 얘네들은 플로럴한 게 아니라 허브 쪽이 더 가깝고 오히려 건과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쪽의 향들이 훨씬 많습니다. 얘는 그리고 쉐리하고 섞은 거예요. 보통 쉐리 라가블린 항상 버번하고 쉐리를 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 향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라가블린 16년의 향에 더해서 그 올드바틀의 나는 뭔지 향 그러니까 이 많잖아요. 병에서 그런 게 난다 아니면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 뭐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밝혀낼 일이고 우리는 그렇다 하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봐봐 입에 거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현행 16년도 맛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맛이긴 한데 이게 삐죽삐죽하고 거친 게 까끌까끌하다는 말도 있을 수 있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 상태 되게 좋은데? 이게 90년대 초반 바틀일 건데 아니면 80년대 후반에서 그럼 벌써 지금 30년이 넘은 바틀인데 도수 얘기 안 했구나. 원래 라가블린은 얘네들은 항상 43도입니다. 웬만한 요새 나오는 그 더블 머추어드보다는 낮고 지금 16년보다도 낮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네. 어느 정도 입에서 싹 감싸주는 그런 빌로도 벨벳 빌로도 아니 그래 예. 요거는 원래 나도 처음에 라가블린 먹었을 때 16년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요새 오면서 약간 드라이해지고 조금 삐죽삐죽해졌어. 근데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금 현행 라가블린 쌌을 때 뭐 한 4배 5배 가격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비싸진 않고 얘는 이제 990이니까 990은 내가 요새 가격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라가블린 16년으로서도 충분합니다만 그래 뭐 딱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어쨌든간 지금 라가블린 16년 먹으면 좀 세다. 알코올 부지도 좀 있고 까칠해졌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까칠함이 없고 되게 유순유순하고 근데 할머니잖아. 곱게 늙은 할머니 같은 맛인 거지. 맛이라니까 이상하다. 느낌인 거지. 지금은 좀 드센 아줌마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 요새 현행은. 그지 뒤에서 조금 다르지 않냐 요새 거하고. 도수는 똑같은데 얘가 그리고 얘네 오늘 보니까 병 상태가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럼 알코올이 별로 안 날라간 거야. 얘도 술술 넘어. 뭐 라가블린이 원래 술술 넘어가는 술인데 현행 라가블린은 좀 안 그런 면이 있어. 그게 처음에 첫 잔 딱 따고 첫 잔 먹으면 되게 그 알코올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 그리고 조금 지나야 이제 맛있어지거나 이제 좀 쓴맛도 좀 있고 근데 얘는 그게 없다. 이거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다 먹어야겠네. 야, 근데 이거 진짜 귀한 바틀인데 요새 진짜 구하기 힘든데. 아, 자, 한 가지 더. 지금 위스키 직구하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써놓은 몇 년대 바틀, 몇 년대 바틀 이거 틀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스뱅의 헌드레드 프루프 12년 90년대 바틀 미국 버전 다크 다크인데 더블 다크인데 아닌데도 더블 다크로 써놨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뭐 예를 들어 뭐 90년대 중반에 나온 건데 뭐 89년도 후반이라든가 되게 달라. 그래서 그 위스키 옥션에서 나오는 연대기 가지고 이게 저 보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시고요. 가격이 그것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오래된 것처럼 써놓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위스키 옥션에서도 걔네 전문가들이 그거를 하지만 일일이 다 그걸 하지 않아요. 틀린 게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병설명도 틀린 게 되게 많고요. 그거는 항상 더블 체크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얘도 위스키 옥션이 자주 나오거든. 이거 직구하면 이것도 꽤 비싸. 1리터니까. 그러면 세금 다 내면은 그래도 한 2-300만 원 되겠네. 옛날에 9형, 99형 그래 그때도 한 4,50 이상 6,70 정도 한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아우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까 처음에 한 얘기 좀 정정할게요. 맛있네요. 현행 현행 16년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버리는